오늘 제 귀를 번쩍 뜨이게 해주실 도장도장 장도장 스탬프장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소개도 늘 똑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늘 새로워야 됩니다. 예, 늘 새롭게 해주시죠. 뭐. 네, 장우석 본부장님도 계속 새로운 얼굴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새로운 모습까지 예, 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 네, 한번 시도해 보죠. 뭐.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네, 네, 네. 자 오늘 새롭게 한번 좀 준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일단 오늘은 약간 선물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다만 이제 그동안 약간의 못 갔던 빅파이브 쪽에 약간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한번 네. 좀 기대해 볼 거고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날짜를 적어드렸는데 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날짜를 적지 않으면 이게 월요일 그림인지 화요일 그림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네.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일단 맵부터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예,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그러니까 박스가 큰 거죠. 보시면 주요 기술주 아마존 네. 같은 기업들, 우상단. 마이크로소프트 예, 이렇게 보이면 네.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예, 월요일 날 많이 빠졌고 화요일로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네. 이틀 동안 그냥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빅파이브 쪽에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 반면에 금융주 쪽은 약간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늘 얘기하지만 백신에 대한 피해주가 조금 아까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 피해주가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코로나 피해주들이 예. 대체로 올랐다. 예, 피해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일단 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시장이 바뀌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보시게 되면 업종별로 봐도 이틀 연속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는 14%, 오늘은 오늘 아침에 끝난 것은 2.52%로 이틀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쭉 보시면 산업재, 유틸리티, 소재 쪽으로 소위 얘기하는 구경재가 올라오는 모습. 이것도 역시 백신 때문에 올라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IT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빠지는 그런 업종의 흐름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엑소시스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악마 뭐 이런 건데요. 네. 이제 뭐 사실 귀신같이 보이는 거죠. 고개가 막 돌아가니까. 아. 보통 영화 보면 이렇게 머리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목만 이렇게. 네, 봤죠. 저만 그런가요? 엑소시스트 영화 네, 봤어요. 그런 영화 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 마켓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테이션의 모습을 재밌게 풍자한 겁니다. 기술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피해주로 코로나 수혜주에서 피해주 넘어가는 그렇게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풍자한 그림인데요. 네네. 헷갈리는 시장이죠. 근데 이제 오늘 또 한번 네. 헷갈리는 시장이 다시 한번 기술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오락가락한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 이유는 백신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어서 여러분들 헷갈려 하지 마시고 늘 얘기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다분화시킨 다음에 쭉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 날 코로나 피해주에 대한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카니발 크루즈가 월요일 날 39% 올라갔다가 어제장에서 13% 마이너스가 났고요. 네.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15% 플러스에서 6% 마이너스 쭉 보시게 되면 대부분 많이 올라갔다가 다음날 바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대체로 한 3분의 1씩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일찍 와서 녹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의 실제 사례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못 먹고 또 준비하고 이제 글로벌 라이브 나오면서 네. 몸무게가 1kg가 빠지더라고요. 저녁 한 끼 굶었는데. 말도 안 돼. 무슨 저녁 한 끼 안 드셨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저녁 한 끼 굶으면 네. 격하게 몸이 반응하는 건데 다음에 굶으면 또 1kg가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죠. 더 적응하겠죠. 오히려 네. 더 지방을 더 갖고 있으려 하는 그런 의욕이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약간 이해가 쉽습니다.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보시면서 네. 처음에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 그 다음날부터는 조금씩 빠지는 모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3분의 1 정도는 되돌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이 이유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수반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약간씩 올라온 거에 일부가 좀 빠지는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은 그 구해줘 주린이라는 컨텐츠를 저희랑 녹화를 어제 했고요. 그렇죠. 조만간 예. 주린이에 예. 등장하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부킹홀리스는 아실 것 같고요. 다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가든이라고 하는 그 식당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많이 올랐다가 6% 네. 빠지는 아까 말씀하신 정확하게 3분의 1을 돌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크루즈 회사 당연하고요.
카지노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성은 매우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서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UBS의 CEO 엑셀 베버라는 분이 나왔는데요. 이분이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기뻐하지 말라는 약간 경고성 멘트를 했는데 뭐 최소한 네. 1년 이내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화이자 백신에 대한 1년에 지금 나올 수 있는 백신에 대한 개수가 13억 개로 해서 배포 가능성이 약간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잖아요. 네. 75억 명인데 1년에 생산 가능한 게 13억 개니까 매우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백신에 대한 효능보다는 배포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서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마라 하는 경고 멘트를 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기대는 금물이다. 근데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네. 그 화이저의 백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심층적으로 그 보고서 쓴 거 있으니까요.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쓰셨어요? 제가 이제 번역을 했죠. 네, 번역을. 번역을 하고 요약을 했죠. 아, 구글 번역기 돌리신 거 아니에요? 아, 구글 번역기는 안 되는 약간의 전문적인 요가.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 구글 번역기 플러스 다른 것 같이 동원해서 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 네. 네. 일단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많이 저희가 묻혀져 있는데 네. 미국 확진자가 90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10일 만에 100만 명을 더 추가해서 지금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루에 지금 13만 명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거의 한 20만 명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요. 하루에? 예.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안타깝지만 예,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늘 얘기하지만 요게 더 증가하게 되면은 지금 원래 1억 개 정도를 보유해서 빠르게 네. 백신을 투여하려고 했는데 네.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한 것도 약간 보급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제가 봤더니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문화가 가장 치명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글이 좀 많아서 좀 하나 여쭤보고 네. 싶은데 그 화이자 대표가 주식 오른다면 팔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뭐 루머인가요 이거는? 화이자 대표가 주식을 자기의 회사 주식을요? 네, 화이자 주식을 팔았다. 네,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 댓글 창에 보니까 화이자 대표가 뭐 주식을 막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네. 뭐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죠. 아직 확인되진 네, 않은 네, 사실입니다. 네. 네. 그 나중에 확인해 보고 혹시 진짜일 수 있으니까 네, 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카니발, 그 다음에 크루즈 이런 기업들은 네.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클리컬 대 테크,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 대 기술주의 흐름은 네.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워낙 이 시클리컬 쪽에는 좋은 기업이 많으니까 보시는 보잉이 이틀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이 보시는 그림의 요령은요. 요 위에 있는 이 옅은 하늘색이 화요일 모습이고요. 이 짙은 파란색이 월요일날 모습입니다. 보잉은 월요일날 13.7% 올라갔고요. 화요일날 추가적으로 5.2%가 올라가면서 이런 거를 많이 매수가 몰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쉐브론도 역시 첫날 11.6%, 둘째 날 4%가 올라가면서 네. 이틀 연속해서 15%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시티도 11.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GE도 한 10%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면에 테크 쪽, 아마존은 이틀 동안 8% 하락하는 모습, 애플도 3% 이상 빠지는 모습, 페이스북이 7%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넷플릭스는 역시 한 7%, 6%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극명하게 갈렸군요. 예, 극명히 갈렸죠. 근데 이런 기업들, 왼쪽엔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클리컬 중에도 예,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 예. 그러니까 아까 본 것들은 네. 아까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카니발 이런 항공주 이런 것들은 네. 아직 못합니다. 그렇겠죠. 아직 못하기 때문에 그건 순수하게 진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근데 보잉은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없죠. 없지만 사실은 이제 11월 18일 날 이 737 맥스 규정에 대한 그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곧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일단 이런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이제 네 가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피해주냐 수혜주냐 관계없이 올라가는 기업들 갖고 왔거든요. 제가 네.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고 오늘 다른 것들인데요. 일단 CSX가 사상 최고치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가는 계속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CSX 이거는 네, 철도회사입니다. 철도회사. 네. 어... 철도회사인데 철도회사가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냐면 네.
환경도 좋고요. 그다음에 많은 물류를 배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환경도 좋다는 예. 게 무슨 얘기예요? 환경이 좋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1,000톤이라는 무게를 옮기는데요. 1,000톤 옮길 때 트럭으로 옮기면 훨씬 더 그렇죠. 얘네가 마일당 0.93갤론이 들어갑니다. 1,000톤 옮기는데 그렇게 네. 가면 이제 마일이 뭔지 갤론이 뭔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편하게 쓰는 단위로 환산해드리면 네. 1,000톤을 움직일 때 1.6kg 가는데 네. 약 3.5리터의 기름이 들어가는 그 정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면 엄청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1,000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은 배기가스가 덜 나오기 때문에 환경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을 일단 많이 쓰고 있고 이 철도도 친환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류는 늘 얘기했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비행기로 가기는 비싸고 트럭이나 이런 것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기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역시 어디에 속하지 않고 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옆에 있는 그림은 비자인데요. 비자카드는 역시 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인데 왜냐하면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제 나가서 술 드시고 내가 내 게임 하시면서 카드 긁겠죠. 그런 여건의 그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캐터필라도 역시 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인데 이것도 역시 인프라. 늘 얘기했지만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인프라 쪽도 사실은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중장비 만드는 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뭐 불도저라든지 포크레인 만드는 회사인데 역시 이제 캐터필라도 역시 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버크셔 SA가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이거는 네. 사상 최고치 1% 밑에 바로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치주 향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치주를 좀 노리시는 분들이 이걸 좀 매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치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 중에 있는데 뭘 갖고 있어도 행복하겠네요. 뭘 갖고 있어도 행복하죠. 그리고 네 가지 다 갖고 있으면 행복은 배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거가 사실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면 네. 코나 피해주도 아니고 수혜주도 아니고 적절하게 양쪽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라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아마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것도 버려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약간 이쪽으로 매기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무슨 표냐면요. S&P 500 내에 단기 순이익 순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 순위인데요. 1등이 애플입니다. 570억 달러. 1년에 한 60조 원을 버는 거죠. 진짜 애플은 대단하다. 네, 많이 벌죠. 그 다음에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470억 달러니까 약 한 55조 원을 버는 거고요. 1년에. 네. 그 다음에 구글이 360억 달러, 한 40조 원 정도를 버는 거죠. 1년에. 그리고 페이스북도 역시 250억 달러. 아마존이 11위에 랭크가 되면서 170억 달러니까요. 요 다섯 가지 빅파이브 기업들이 대부분 단기 순위를 많이 내는 기업 순위에 있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실적을 내는 기업 이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버리긴 아까운 카드고요. 네. 적절하게 약간 주가가 빠지겠지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이 그림 한번 잘 찍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혹시 이런 기업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런 기업들이 15위까지 나온 건데요. 단기 순위 순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이 그림이요? 아니 그러니까 12개국 9,500. 예, 네, 요거 요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항공에 대한 어제 그제 해서 이제 항공주가 아주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마침 12개국 9,5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가 나왔고 항공주에 대한 서베이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여행 가고 있는데 이런 여행이 사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83%는 과거 여행은 불가능하다. 횟수를 줄이거나 가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옆에 있는 표가 바로 그런 건데 이 여행객들이 이 여행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지금 당장 물어본 거죠. 오늘 비행 예약이 돼 있냐고 했더니 미국이 14%가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다음 달은 14%가 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6개월 뒤에는 32%. 그런데 1년 안쪽에는 14% 그리고 1년 더 이상 보게 되면 5%로 거의 안 간다는 거예요. 여행 계획이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그 전에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이요. 미국은 6개월 내에는 거의 다 간다고 표가 나왔습니다.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특히 6개월마다 휴가를 가기 때문에. 네네. 한번 가면 또 미국 이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비행을 타고 많이 갔는데
지금 많이 준 거예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시는 거고, 그 다음 표가 더 재밌습니다. 보시게 되면,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가지 않겠다. 라는 것도 10%가 나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약간 코로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가지 않겠다도 지금 8%가 나오고 있는 표라서 기본적으로 백신이 나오더라도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다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품어져 있냐면 약간의 비행기 탄다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에 많은 분들이 비행기 더 타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한국은 코로나가 사라지면 약 35%의 분들은 여행을 가겠다라고 답을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수치들이 아마 저 스마트폰을 보신 분들은 글씨가 아마 잘 안 보이실 가능성이 높아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는 안 가겠다고 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거죠? 예, 35%. 그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보수적인 입장이네 우리나라가 그죠? 왜냐 코로나 완전 사라질 때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니까 그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수치가?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의 그 저번에 제가 한번 코로나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말을 잘 듣죠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되게 좋은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되게 싫어하고 해서 이럴 바에는 안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층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가볍게 좀 보시면. 예를 들면 뭐 다음 달에 간다, 6개월 안에 간다, 1년 안에 간다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순위가 낮은 편인데 네, 다른 맞아요. 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나라다 이런 통계가 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정체 그 표에 이거는 네. 보신 것처럼 83%는 과거의 여행 횟수에서 덜 가거나 안 가거나 줄이겠다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항공 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데요. 지금 화이자인 바이온테크의 백신에 대한 의문점인데 굉장히 장문의 어떤 보고서인데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좀 갖고 왔거든요. 네. 들으시면서 어려우면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네. 근데 아마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이미 골드만삭스는요. 백신이 만약에 제일 잘 나오고 정부가 이걸 충분히 배포하게 되면 2021년 말에 되면 S&P 500이 4,300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4,300이면 지금보다 20% 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약간의 그거에 대한 약간의 그 반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 결과물을 정확하게 공개한 적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결과를 모아서 주고 나서 11월 말에 사용 신청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요 결과물은 곧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지만 곧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1번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집단 면역을 위해 전 세계 인구의 70%가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인구의 70%면 50억 명이 맞아야 되는데요. 50억 명이 지금까지 어떠한 그 백신도 50억 명이 맞은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 얼마나 많은 지금 빈민국이 있겠습니까? 네, 다 3번인데요. 미군 이라크 분에 대해서 20억 달러 지급하고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럼 빈민국들은 어떻게 이걸 구입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어렵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부자들이 사서 줄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모든 인구를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사실은 몇 개월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고작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약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 다음에 만약에 내년 가서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가 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5번인데.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냉동고가 과연 확보가 가능할지.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는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다음 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풀로 백신이 보통 영하 10도 이하에서 보관이 되거든요. 네. 요 정도까지는 냉동 탑차에 다 실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죠.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그 정도 온도고요. 모더나가 영하 20도인데 보시면 화이자만 영하 60도에서 70도, 80도까지 가야 되는데 북극의 온도가 영하 40도거든요. 네. 웃을 일이 아니 정말 엄청 추운 거죠. 네. 남극이 50도. 근데 영하 70도를 유지한다 자체의 냉동고에 대한 기술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실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거 새롭게 지금 미국도
그 엄청 큰 냉동고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특히 동남아라든지 특히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가능할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배포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부작용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걸 다 총합한다 그러면 또 빈민국에 대한 어떤 이 백신을 구입할 때 그런 비용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이 화이자에 대한 백신이 네. 당장에 널리 퍼지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나온 내용도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 2분기 지나야지만 적절하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네. 마찬가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전에 나온 기사를 가면 네. 이유가 3억 개 정도를 이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돈이 있으니까 한 거죠. 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가 고민인데 어쨌거나 전 세계 인구 맞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네. 늘 얘기했지만 지금 3분기 실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거의 끝부려까지 왔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대선에 맡겼고 두 번째 백신 때 묻혀 있는데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지금 실적의 비트율, 그러니까 비트율이 뭐냐면 예상치 기준치를 준 거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넘어서느냐, 네네. 어느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느냐. 근데 1998년 이후에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무려 68%의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엄청난 높은 수치죠. 보신 것처럼 1998년 이후에 가장 예, 여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네. 예, 보시면 68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예, 요건데요. 68%는 근 22년 동안 없었던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기준 낮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미국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실적을 보통 가이드를 주거든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회복했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눌려 있었지만 실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한 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5 같은 기업들이 계속 이끌어 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아까 보시게 아시겠지만 앞에 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바로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 보시게 되면 2021년이 되면 백신이 나와주면 네. 4,300 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크루즈, 항공, 호텔, 여행 가는 줄 몽땅 다 쳐도 S&P 500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그들이 올라가도 별로 네. 그렇게 영향 안 미쳐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빅5 종목들은요. 시장의 25%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들이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백신이 나와주면 좋지만 백신 플러스 실적이 좋아져야지까지 해야지만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저는 이 문장에 좀 덧붙이고 싶으니까 네. 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볼 건데요. 오늘 나온 표인데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아까 앞에 나오신 분이 니오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동차 업계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3,980억 달러의 시총을 보여주면 1등인 거예요, 단연. 네. 2등이 반도 안 되는, 테슬라의 반도 안 되는 걸로 해서 토요타, 폭스바겐, BYD 중인데 6위에 니오가 올라가면서 네. GM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0년 된 기업인데요, GM이. 네. 예, 니오가 오히려 앞서는 그런 모습.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런 변화는 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기차가 핫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현대차는 여기 참고로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시총이 330억 달러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야, 현대 위에가 이렇게 많네요. 근데 중국 업체들이 BYD도 있고 맞습니다. 니아도 있고. 예. BYD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한 그 핵심 기술이 없으면 네.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사실 니오를 예전에 한 2년 전에 네. 막 그렇게 뭐 아주 유명한 기업이 아니었을 때 처음에 생산 공장이 있냐 없냐 막 얘기했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은 엄연히 진짜 미국에서 아니 중국에서 잘 나가는 전기차 회사가 됐거든요 어느덧.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거 니오의 빠른 성장보다는 GM이 지금 밑에서 좀 허덕인다는 게 좀 안타까운 아. 그런 모습이라서 재미난 표현이니까 한번 네.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왜요? 장이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딱 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발 보고 예. 장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을 봐야 되니까요. 지금 11시 32분입니다. 현재 시각. 네. 예, 네. 네. 네, 지금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S&P 500이 0.53%, 다우가 0.37%. 그러니까 다우가 덜 가는 거죠, 오늘은. 네. 그러니까 다우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피해에 가까운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못 갔던 나스닥이 0.83% 올라가면서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약간의 또 한 번 순환매가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주요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까지 전부 다 플러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오늘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아,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특히 디즈니 같은 것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피해주지 한 종목이었는데 약하게 가는 모습이라 보니까 오늘 좀 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이에요? 끝입니다. 끝이고. 아니 뭐 종목 볼까요? 더 하시고 싶으시면 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종목 간단하게 볼까요? 혹시 뭐 좀 네. 종목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관심 가는 종목들 네. 한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알리바바가 오늘 그 싱글즈 데이였습니다. 예, 11월 11일이 아, 광군제. 예, 광군제 빼빼로 네. 데이보다는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 알리바바의 광군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늘 네. 560억 달러 매출이 올라와주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가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왜 그러냐면 빅테크 중국에서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고 아,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지금 반독점 규제가 예, 시작됐습니다. 예, 지금 네. 굉장히 또 엔터파이낸셜 같이 또 그 문제가 돼갖고. 정말을 뭐 불러들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약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기록을 세우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기록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싱글데이 다음 날 주가 대부분 빠졌어요 알리바바는 빠지고 오히려 더 지나야지 올라갔거든요. 마치 애플이 신규 아이폰을 출시하는 아. 주가가 빠지듯이 네. 그런 약간의 징크스가 있는 기업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프트는 지금 두 배 정도의 더블 난 거죠 손실이. 손실이 두 배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간 올라간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네.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래 본연의 사업보다는 음식 딜리버리 배달하는 사업까지 진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하니까요.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파이자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지 나왔나요? 오늘 파이자 소식은 없습니다. 파이자? 아 주가요? 네. 주가만 보겠습니다. 네. 테피스트리만 보고 주가 보겠습니다. 테피스트리는 네. 코치, 케이트 같은 이제 우리가 알고 럭셔리 브랜드의 모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선별적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한 수혜가 올라와주면서 네. 지금 시장 중 상해로 투자금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코인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화이자의 주가 모습 볼 건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 특별히 그냥 주가는 별로 예 재미없을 것 같은데 별로 재미가 없죠. 이틀 정도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네. 오히려 화이자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기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에서 지금 우려로 오히려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동고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이걸 가지고 그 빈민국까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약간의 조금 더 가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여튼 뭐 미국장도 약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럴 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 혹은 뭐 잘못된 선택하기가 좀 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럴 때 좀 마음을 잘 다잡고 중심을 잘 잡으라. 이런 그렇죠. 어떻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한번 좀 우리 장부부장님께 청해볼까요? 오늘요? 저는 늘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네. 우리 정프로님은 한 40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아, 젊으시니까. 제가요? 그렇죠. 40년. 그렇죠. 저는 한 30년. 그렇게 하신다는 아, 마음으로. 네. 아니 몇 년이시죠? 아니,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갑자기 기분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반응할 줄 느낌이 또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농담상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런 마음으로 투자 한번 해보자. 아, 네, 40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네, 30년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자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장기 투자 오래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뭐 한 종목 오래 가자는 뭐 그런 꼭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30년 40년 동안 그렇죠, 투자라는 걸 할 네.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에 역시 일일이하지 말며 나의 투자 원칙 같은 걸 늘 생각하고 그렇게 가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같은 말씀이라도 장 본부장님이 하면 또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다르니까요. 장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 좀 자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글로벌 라이브의 마지막 코너. 미국 장 개장 상황까지 잘 정리해 주신 우리의 사랑 장도장님,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